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자문하는 전문가회의에서 신중 논의 제기됐음에도 관광 활성화 사업인 고토 트래블을 강행했던 것으로 2일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던 지난달 20일 시작된 고토 트래블은 국내 여행 비용의 50% 상당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문가 회의인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지난달 29일 중의원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개시판단에 시간을 두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코로나19 대책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도 오미 회장의 제언이 있었지만 판단 직전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토 트래블 사업 지원 대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진 도쿄 발차기 여행은 제외한다고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열린 분과회에선 고토 트래블 사업이 결국 수용됐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토 트래블 사업에 조기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토 트래블 사업 개시 이후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더욱 늘어 관광 활성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평소 아베 정권의 우호적인 논조를 펴온 산케이 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고토 트래블 사업의 일시 정지를 주장했습니다. 산케이는 정부는 관광 수요 환기책인 고토 트래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오지 마라고 거부하는데도 정부는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매우 납득하기 어렵고 지자체와 확실히 연계해 필요한 대응을 강구해 간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도 물음표가 붙는다면서 고토 트래블은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케이는 또 아베 총리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것과 관련해 감염 확산 방지와 경제 회복이라는 어려운 지유와 관련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좀 더 총리가 전면에 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초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에는 최다 기록을 연일 경신했습니다. NHK 집계에 의하면 이달 1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8,100명에 육박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된 기간 확진자 증가 평균 속도가 일주일에 1,800명에 못 미쳤던 점에 비춰보면 최근 감염 확산 속도는 당시의 4배를 웃도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1일까지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38,63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약 2.7배 수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론하던 아베 총리는 사태가 심각해진 가운데 한 달 반 가까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출석 요구에도 국회에도 나오지 않으며 사실상 은둔에 가까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